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6월 23일 금산군수 권종이 전사하면서 함락된 금산성 전투가 아닌 7월 9일에서 10일 사이에 있었던 고경명의 의병과 전라도 방어사 곽영의 관군이 연합하여 금산성을 공격한 전투입니다. 당시 전라도 점령을 목표로 삼았던 고바야카와 다카카게의 일본 제육군은 7월 7일의 웅치 전투와 7월 9일의 안덕원 전투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자 전주성 공격을 잠시 미루고 금산으로 후퇴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노리고 있던 대규모의 병력이 있었으니 바로 고경명이 이끄는 6,700의 의병이었습니다. 고경명은 임진왜란 발발 직전인 1590년에 홍정대부 겸 동래부사로 재직할 당시 청렴했고 백성들을 잘 다스렸으나 정철의 건조의 사건에 연루되면서 파직되어 고향으로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만약 이때 고경명이 파직되지 않았다면 동래성 전투는 고경명이 지휘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고경명은 5월 29일에 담양에서 유팽로를 비롯하여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만나 의병을 일으킬 계획을 세운 후 경문을 띄워 도내에 발송하니 고경명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던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습니다. 6월 11일 고경명은 담양에서 출병했는데 그때는 전라감사 이광이 이끄는 삼도군 왕군이 용인전투에서 패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때였으므로 전투 중에 흩어진 군사 중 일부가 고경명의 의병으로 합류해 그 규모만 6,700에 달했습니다. 당시까지의 의병 중에서는 고경명의 의병이 가장 규모가 컸으니 용인전투의 패전으로 충격에 빠졌던 백성들은 고경명의 의병에게 거는 기대가 매우 컸습니다. 이때 고경명은 수도 한양을 탈환하는 것을 목표로 진군하였으나 고바야카와의 일본 제육군이 금산성을 점령하고 전주성까지 소나기에 넣으려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7월 3일 고경명과 휘하 의병들은 협의 끝에 본도를 구원하는 게 우선이라 여겨 군사를 진산으로 옮겼고 웅치와 안덕원 전투로 전력 손실이 커서 금산으로 후퇴했던 고바야카와의 군대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게다가 금산성 공격에는 전라도 방어사 곽영의 군대까지 합류하여 군세는 더욱 커졌고 날랜 병사들이 의병에 많이 모여들어 기세 또한 매우 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7월 9일 고경명은 정예 기병 수백 명을 앞세워 적진을 돌파하려 했는데 오히려 역습을 당해 후퇴하였습니다. 이에 고경명이 직접 북을 치며 싸움을 독려하자 군사들의 사기가 진작되어 일본군은 피해를 입고 후퇴하였습니다. 이렇게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거듭되자 후퇴한 일본군은 토성을 쌓아 방어선을 구축하려 하였고 이 모습을 본 고경명은 성 밖의 관사를 불태운 뒤 포를 쏘니 성 내부까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그러자 일본군은 성문을 열고 나와 포위망을 뚫으려 했으나 고경명의 의병이 사면에서 공격하자 큰 피해를 입고 감히 나오지 못했습니다. 어느새 날은 어두워지고 있었고 곽영의 관군은 적극적으로 싸움에 임하지 않았으며 일본군이 구축한 토성은 경고해서 함락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고경명은 잠시 후퇴하였습니다. 이때 전라도 방어사 곽영은 고경명에게 다음날 다시 힘을 합쳐 싸우자고 했고 고경명의 맏아들 고종우 역시 오늘 우리 군사가 승리했으니 승세를 유지한 채 기회를 보아 다시 적을 공격하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말했으나 고경명은 내가 부자간의 정의로서 내가 죽을까봐 두려워하느냐 라고 답했습니다. 7월 10일 고경명은 곽영의 군대와 함께 다시 금산성 공격에 나섰고 고경명은 전날과 같이 800여 명의 기병을 내보내 적진을 돌파하려 했는데 기병이 적진에 도달하기도 전에 일본군이 진을 비우고 나와 곽영의 관군을 공격하였습니다. 일본군이 전투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관군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곽영의 부하장수 김성원이 도망갔고 남아있던 병사들이 그 광경을 보고 사기가 떨어져 곽영의 진이 바람에 휩쓸리듯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때 고경명은 밀려드는 일본군을 막아내기 위해 활시위를 잡아당기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는 방어사의 진이 무너졌다 라고 외치자 의병들도 그 말을 듣고는 동요하여 고경명의 진도 황급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의 상주전투와 임진강 방어선 때와 마찬가지로 전장에서는 누구 하나라도 진을 이탈하거나 내용의 진위 여부에 상관없이 소문을 듣는 것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병이 수세에 몰리자 부하들이 고경명에게 몸을 피할 것을 청했으나 고경명은 내가 어찌 구차하게 목숨을 구하겠는가 라고 말하며 끝까지 싸웠고 고경명의 종사 유팽로는 진이 무너질 때 가까스로 전장을 벗어나 목숨을 건졌으나 고경명이 전장에 남아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다시 전장으로 돌아가 고경명을 보필하여 전투에 임하였습니다. 이렇게 유팽로를 다시 만난 고경명은 자신은 살아서 나갈 수 없으니 몸을 피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유팽로는
제가 어찌 대장을 버리고 살 길을 찾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고경명과 함께 끝까지 싸우다 모두 전사하였습니다. 고경명이 전사하자 고경명의 둘째 아들 고인우가 최전방에서 남은 의병을 지휘했으나 끝내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금산 전투 이후 인근의 백성들은 고경명의 패전 소식을 듣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우리들은 이제 죽었다 라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판에 진동할 정도였습니다. 고경명이 거느렸던 의병의 규모가 컸고 백성들의 기대 또한 컸으니 실패에 따른 절망도 클 수밖에 없었겠지요. 이렇게 1차 금산 전투는 고경명의 의병과 전라도 방화사 곽영의 관군이 연합하여 금산성을 공격했지만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1차 금산 전투가 끝난 지 40여 일이 지난 후에야 고경명의 아들인 고종우가 비로소 고경명의 시체를 찾아냈는데 그동안 무더위와 비 때문에 많이 부패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고경명의 얼굴빛은 마치 산 사람 같아서 보는 사람마다 이상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의주까지 피난가했던 선조는 고경명이 의병을 일으켜 북상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여 고경명을 공조참의 지재교 겸 초토사로 임명하였고 그대들이 하루바퀴 도성을 회복하여 내가 그대들의 얼굴을 볼 날이 있게 하라 라고 교서를 내렸는데 교서가 미처 도착하기도 전에 고경명은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1차 금산 전투의 소식을 들은 선조는 고경명을 애도하며 자원대부 예조판서 겸 의정부 좌찬성으로 추중하였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호남의 유생들이 포충사를 세워 고경명과 그의 아들인 고종우와 고인우 그리고 1차 금산 전투에 함께 참전한 유팽로와 안영을 배양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치 전투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